미식발굴단의 지지를 얻은 곰탕집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이미 소문난 맛집답게 사람들로 가득. 그들이 하나같이 기다리고 있던 곰탕이 등장하는데, 어? 근데 이거 곰탕 맞아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 곰탕이에요. 아, 빨간 곰탕. 빨간 곰탕. 거의 얼핏 보면 해장국 같은데. 이게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식이에요, 특식. 아, 그래요? 매워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하는 빨간 얼큰한 국물에 깨장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양, 곱창, 허파 등 영양 만점 내장이 듬뿍 들어가 있는 빨간 곰탕. 이런 곰탕 흔히 볼 수 없는데 정말 맛있겠어요. 해장이 좋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막혀있는 땀이 팍 나면서 개운한 맛. 여기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 맛이 또 달라진다는데요. 푸짐한 내장이 듬뿍 들어간 빨간 곰탕. 마약 같은 맛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땡기니까. 내장이 들어가지고 순댓국 비슷한 그런 느낌이어서 일반 곰탕하고 많이 다릅니다, 맛이. 이름도 생소한 빨간 곰탕.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전주에는 옛날부터 그 소를 잡고 남은 그 먹고 남은 그 부승물 내장 그걸 이제 서민들이 이게 빨간 곰탕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KBS